그 소형 모듈, 원자력 모듈. 그것도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교수님이 제일 먼저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제가 이걸 또 전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네. 그렇게 하나 그 저기 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게 그렇게 안 되더니 갑자기 네. 남의 원자로 지금 우리가 경쟁을 해도 저기 안 되는 판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 말이죠. 예. 현대나 삼성처럼 어떤 기아나 예. 이렇게 있잖아요. 쌍용이나 예. 예. 그러면 독일 차가 들어와도 일본 차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자생력 때문에 더 강해지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게 없어요. 아직 예. 만들고 있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 5천억 투자에다 5천억 더 투자하는 예. 그 이제 혁신형 경수로 소형로가 있습니다. SMR 딴거 아니에요. 스몰 마듈러 소형놈이에요. 조그만 거예요. 보통 원전에 한 10분의 1, 20분의 1짜리 작은 겁니다. 괜한 그 영어 표현을 써서 뭔가 대단한 아닙니다. 옛날 기술이고요. 네. 핵 잠수함, 핵 항구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전기 쓰는 건데 그게 우리 아직 이제 시작했거든요. 5천억 써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또 5천억 쓴단 말이죠. 그 시점에서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미국 저기 영세업자인데요. 그 영세업자가 보통 이제 끼워 팝니다. 이거는 그 작은 데서 끼워 팔기를 하는 거죠. 여섯 끼, 열두 끼 뭐 이렇게 파는데 그걸 용케 유타의 그 시립 그 저기 전력 기구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로 네. 치면 조금만 지방 전력 업체가 이거를 산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저기 타당성 조사도 하고 주민 설득하고 그리고 수요 공급자 차원이니까 네. 수요자를 모으는데 원래 계획에 4분의 1을 못 모았어요. 그 뭐냐면은 미국도 아무리 시골이지만 유타 깡 시골이죠. 그렇지만은 SNS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거 판단한 겁니다. 비싸요. 계속 전력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미국의 소형노를 자국 애국심 차원이 아니고 이건 자본주의 것까지. 그럼 네.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보고 다른 걸 보겠죠. LNG를 볼 것입니다. 네. 탈탄소를 하면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그거를 우리가 덤으로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청을 해가지고 국토하고 국민하고 주민을 그냥 실험 대상 그리고 원자로는요. 먼저 자국 내에 짓고 10년 정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입증도 되지 않고 새로운 개념이 많이 들어갔고요. 펌프가 안 달려 있어요. 왜냐면 펌프 달면 나중에 전기 끊어지면은 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에서 펌프를 안 달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거기도 전기가 나고 펌프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은 사고 났을 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서는 우린 전기만 찾으면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이걸 증명해야죠. 근데 증명도 안 된 걸 덥석 물고 오는 겁니다. 지금 망하려는 영세업자. 근데 그 영세업자가 불행하게도 미국의 그 SMR 소형로를 끄는 선두주자입니다. 야구에서 1번 타자가 출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2번이 번트를 날리죠. 그 1번 타자가 출루하려다가 자국 내에서 역시나 벽에 부딪히니까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이 가서 현찰 가진 지인일 수도 있고 SK 두산 에너벨트 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또 좋다고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서 뭐 지분이 뭐 얼마가 되고 자랑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벌써 나스닥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코스닥에서 네. 지분이 그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거기는 자본주의잖아요. 예. 그런데 망하면 우리는 동시에 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직 힘도 못 쓰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 지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녔거든요. 저도 그렇고 원자력 연구원도 안 됐어요. 왜냐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덥석 여섯 개가 들어온다는 건데 네. 저는 걔 귀를 의심했고 여섯 개가요? 여섯 개 동시에 끼워 팔게 하거든요. 제 눈을 의심했으면 저는 노안이라서 아마 잘못 본 것 같아요. 가짜 뉴스겠죠. 가짜 뉴스일 겁니다. 이번에 그 미국 가서 그걸 합의하고 덜컥 합의하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양해 각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외교적인 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주 모처라고 합니다. 아니면 경북 모처. 네. 이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그 놀라운 일은 거기 시민 주민들이 막 쌍수 들고 환영을 한답니다. 왜요? 홍보죠. 이게 들어오면 이제 우리 지역 살판 나서 그러니까 이제 홍보전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막 홍보에 그 버리는 것보다 10배 돈을 쓰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홍보하니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부겠지만 거기 이제 주민 막
그렇게 그 한기 우리나라 걸 짓는 것도 못하게 하던 그 주민들이 이제는 네. 이런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어난 게 아니고 뭔가 이런 그 관계에서 앞에 서니까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거겠죠. 네. 지역 경제 발전. 근데 네. 이거는 그 저기 혐오 시설을 갖고 어떻게 지역 경제 차라리 그런 거는 들어오지 않는 게 낫죠. 네. 지역 경제 그냥 지금처럼 네. 민초처럼 사는 게 낫습니다.